5월 20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21일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금융, 관광, 물류 중심의 규제 자유특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원광해 정책기획단 산업정책팀장은 부산은 금융이나 관광 등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가능한 많은 강점 사업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박주은 혁신성장정책과 규제혁신 1팀장은 부산시 강점인 금융, 관광, 물류를 중심으로 실증 및 시범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그간 쌓아온 지역 자원과 금융, 물류 데이터 등 지역 특화 산업 역량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융합 촉진지구로 육성하겠다는 포부 또한 밝혔습니다. 브룩피어스 비트코인 재단 이사장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비코 사단법인 UN 미래포럼과 손을 잡고 블록체인 여성 인재 양성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미래포럼 행사에 참석한 브룩피어스는 한비코 UN 미래포럼과 공동으로 브룩피어스 피메일 파운더 펠로우십과 비커밍 프로젝트를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펠로우십과 인턴십, 인큐베이팅의 3단계 피메일 파운더 펠로우십이 진행됩니다. 위민인 블록체인 재단에서 참가 신청을 받고 경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디션을 통해 참가자가 선발됩니다. 선발된 최종 2명의 참가자는 오는 3분기부터 한국에서 프로그램에 본격 참가하게 됩니다. KT가 글로벌 통신 모듈 개발 기업 제말토와 5G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를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카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T는 블록체인 기반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를 제말토의 차량용 통신 모듈에 적용하게 됩니다. 통신 모듈은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차량과 차량 외부를 연결하는 커넥티드카의 핵심 부품입니다. KT와 제말토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차량용 통신 모듈 개발 등 커넥티드카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인플러그는 서울교통공사, 조합형 공유숙박 스타트업 위홈과 함께 서울 메트로스테이를 구축하기 위해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 메트로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공유숙소의 숙박권, 지하철 이용권, 인근 관광지 입장권 등을 결합한 서비스로 협약에 따라 6월 중 홍대, 안국역 등 5개 역에서 숙박 중심의 시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